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험 기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지시는가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먼저 설명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요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피펫입니다. 피펫. 이게 이제 홀 피펫이 있고 그냥 일반 피펫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시약을 잴 때 맨 위에 이 그 시약의 이 피펫에 그 용량이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10ml짜리 피펫입니다. 10ml 분출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이용하면 이게 필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걸 이용하시는 건데 요거 이제 어떤 작동하는 막 필라 작동하는 법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필라 맨 밑에 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피펫 끝에 부분하고 이걸 접촉을 시키는데요. 끼우시는 건데 예전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끼우다가 요 피펫 끝에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가 끼우다가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채점을 하실 때는요. 감독관이 채점할 때는요. 요걸 갖다 가까이 잡고 끼는지 예, 요거까지 확인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가까이 잡고 이걸 끼우시는 버릇을 하세요. 알겠죠? 이 길게 잡고 이렇게 길게 잡고 끼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잡고 이거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가까이 잡고 너무 깊숙이 눌러가 버리면요.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히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피펫을 사용하시면 맨 위에는 A라고 써 있고요. 이 가운데 버튼은 S라고 써 있고 요 앞에 요거는 E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요 E 위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피펫 끝에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여러분들 걸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용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맨 위에 A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면서 여기 공기를 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빠지게 되죠. 그렇죠? 예, 공기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피펫을 필라를 이용해서 피펫으로 분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권총 파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요렇게 잡으셔갖고 여러분들이 요거 아까 중간에 있는 버튼 S하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버튼 E하고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건 뭐라 그랬죠? 요 A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빼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버튼 요거를 갖다가 누르시면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서요 피펫에 물이 올라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제가 맨 앞에 있는 요거 요쪽에 있는 이 버튼이 있다 그랬죠? 이 버튼을 이용해서 빼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분출해서 빼주신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이용하시는 건요 맨 위에 A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 버튼 그 다음에 E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 버튼은 끌어올리는 거고요 E 버튼은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쭉 내리다가 맨 마지막에요 쭉 내리시다가 여러분들 실험을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펫 끝에 예, 이게 다 나오지가 않아요. 요 나올 때는요 요 끝에 있는 거 빼려면 요 앞부분에 구멍 뚫린 거 있죠? 요걸 전체를 막아주시고요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10mm가 분출된다고 하면 10mm를 다 여러분들 분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피펫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피펫을 쓰실 때는 썼던 피펫은 여러분들 농도가 다른 물질을 쓸 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피펫은요 요 윗부분을 만지시는 거지 요 밑에 부분을 절대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신다가 이렇게 만지시는 거 만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피펫은 요 윗부분만 잡으시고 이 가까이 잡고 꼽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야 뽑아내고 분취하고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라 조절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